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장 남은 결선행 티켓의 주인공은 노미나 학생, 노미나 학생. 감사합니다. 노미나 결선 진출 확정. 안타깝게 탈락한 현석환, 범범신 도전자. 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게 이 여수 이 꿈의 기억 촬영이 아닐까 싶어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결선 진출자들이 지금 공개됩니다. 해외인에 도전하는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광해양과학고 주민수. 인천해양과학고 조비환. 원도수산고등학교 노미나. 인천해양과학고 이광진. 네, 네 명의 도전 학생들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명의 학생들이요, 대한민국의 어떤 어촌을 책임질 그 미래들입니다. 예. 든든하네요. 아니, 근데 바닷가 갔다 와서 그런가요? 다들 많이 탔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나봐요.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일단, 삼시세끼 맛있는 밥 계속. 회도 많이 떠주시고 그래서 예. 저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갔다 온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노미나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홍일점이었잖아요. 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홍일점이긴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여자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 저는 이 민아 학생 보면서 사실 여촌일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민아 학생 부모님은 여촌일 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혹시 나와 계시면 부모님, 어머님. 네, 민아 학생이 어촌일 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딸 하나라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빈 리에서 또 아빠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밀어주고 싶습니다. 노미나 화이팅! 화이팅! 야. 예. 야, 둘 다 포항과 인천을 대표하는 전교 학생회장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예. 저는 이러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공약! 공약 발표 시간 한번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네. 그렇죠. 부학생이 한번 공약 대결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예. 자, 포항 대표 주민수 학생의 공약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귀를 담아 듣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표가 저의 몸을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수 학생, 이건요 학생회장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청년회장의 느낌입니다. 예. 요 정도면 여수에서 의원직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광진 학생의 공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만약에 수협에 입사를 한다면 제 생긴 것처럼 상큼한 춤을 춰드리면서 아침마다 상쾌한 직업 분위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광진 학생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통했던 것이요. 꿈의 기업 판정단 선배님들이시잖아요. 특히 앞에 계신 세 분, 여성분들. 네네네. 입이 귀 이렇게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예. 네.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예, 마이크 예. 어떻게 보셨나요? 깜찍하게 봤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 정말 각자 다른 개성처럼 꿈의 기업에 입사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정 또한 다, 오,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학생! 모두 1등할 자신 있습니까? 네! 야, 목소리만큼은 자신감이 있네요. 네. 자, 하지만 본격적인 대결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출연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결선 과제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최후의 1위를 결정할 결선 과제는요, 이 살고 싶은 어촌, 머물고 싶은 어촌입니다. 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네, 결선 발표는요, 심사위원 점수 90점, 그리고 우리 꿈의 기업 판정단 점수 10점,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우트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를 건 마지막 승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총출동.